오늘은 생리활성을 높여 노화를 막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정금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금은 진달래과 낙엽, 화력관목으로 국내가 원산이고 전국의 산에 분포되어 있으나 자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블루베리와 맛이 흡사하여 코리안 블루베리라고 부르지만 정금 열매가 새콤달콤하면서 신맛은 훨씬 더 강하고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항산화활성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루베리보다도 1.9배 더 많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약효면에서는 블루베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와 가지에는 약리학적으로 항암효과와 시력증진, 항균활성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팬은 비만과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리활성 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 보고된 정금나무 가지와 잎 열매에는 각각 정도는 다르지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였습니다. 인간 암세포 프로테아존 분해를 통해 정금나무가 대장암과 유방암, 전립선암, 비소세포, 폐암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암과 췌장암 세포에 대해서도 정금나무는 효과가 명확히 나타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부위 중에서는 가지 추출물이 잎과 열매보다는 암세포의 세포분열과 점도련 변이를 분해를 더 높게 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는 가지를 잘라서 건조시킨 다음에 약재로 꾸준히 달여 드시면 됩니다. 용법은 말린 가지 20g에 물 1.5L 정도를 부은 다음 대추와 감초를 넣고 물의 양이 발량이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2-3회씩 드시면 되고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정금 열매의 신맛은 간경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은 시력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고서에서는 눈을 밝게 해주는 명목의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시력을 밝게 하는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 성분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2배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중 클로로겐산은 눈의 망막신경을 보호해서 시력 저하를 늦출 수가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인체에 이로운 항산화 작용으로 신체의 산화를 막아서 눈의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음이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노화를 지연시켜 눈 건강 최고의 식품으로 입증되었고 한편 눈의 재합성을 활성화시켜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노인성 시력장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경북대학교에서는 주름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엘라스타아제 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의 항염증 및 항균활성이 나타났습니다. 세포노화에 따른 인지력 감소를 크게 억제시키고 치매와 뇌혈관 질환을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뇨제와 건이제 뇌졸중, 폐질환, 기관지염, 빈혈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검은 열매로 술을 담궈 마시면 오장육부의 문제들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정력이 몰라보게 강해져서 부부금슬이 좋아지게 됩니다. 정금 열매는 깨끗이 씻어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간단하지만 신맛이 강해서 사과나 배 우유를 조금 넣고 믹서기로 갈아 섞어 마시면 맛이 배가 됩니다. 또는 잼과 정금청을 만들어 먹거나 정금주로 이용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금주를 만드실 때는 깨끗이 씻은 후 하루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소주 30도 이상의 담금용 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봉해서 신선실에 6개월 이상 저장하시면 되고 담금주는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가 있으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용량은 자기 전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루 한두 잔씩만 마시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벌꿀을 타서 마셔도 됩니다. 정금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신맛이 아주 강해 많이 먹게 되면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열매는 하루 2-30알 정도가 좋고 지방을 잘 흡수하지만 탄닌 성분으로 인해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금주는 강한 인뇨작용으로 화장실에 자주 가고 밤잠을 설치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